저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. 근데 여자친구는 제 자유를 자꾸 가두는 집착 스타일이었어요. 오빠, 어제 뭐 했어? 왜 전화가 잘 안 됐어? 누구랑 있었어? 뭐 했는데? 왜? 왜 전화가 안 돼? 아, 뭐가 이렇게 궁금해. 내 친구랑 있었는데 그냥 배터리 나갔어. 친구? 친구 누구? 내가 아는 친구? 모르는 친구?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만났는데? 아, 만나서 어디 가서 뭐 먹었는데? 밥 먹고 뭐 했는데? 그냥 대학 친구랑 새벽 3시까지 술 마셨어, 술. 술? 술 마시면서 무슨 얘기 했는데? 내가 아는 얘기 했어? 모르는 얘기? 무슨 얘기 했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얘기해봐봐. 야, 무슨 얘기 했냐면은 네 뒷담화 했어. 네가 이런 식으로 집착해서 헤어지고 싶다고 됐냐? 그렇게 제가 먼저 이별 통보를 했습니다. 근데 또 막상 헤어지고 솔로가 되니 그녀의 잔소리와 집착하는 소리가 조금은 그립네요. 레이나 어때요? 나 궁금하다. 레이나는 연애할 때 좀 집착하는 스타일이야? 아니요, 저는 전혀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. 아예 놔주는? 아예 놔준다기보다는 좀 저는 그런 거 있어요. 뭐라 그래야 되지? 막 바람 피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를 하지마 하지마 한다고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연락만 되면 상관없지 않나. 그럼 내가 만약 레이나 남자친구면은 자기야 나 클럽 좀 갔다 와도 돼? 클럽 놀러 간다 나 오늘? 괜찮아? 아, 근데 그런 건 있어요. 기본적으로 저랑 좀 비슷한 뭐랄까 술을 제가 안 먹잖아요. 그러니까 술을 먹는다든지 뭔가 그런 클럽이라든지 이런 문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을 좋아해요. 그런 사람이랑 당시에? 만나요. 네. 뭐 클럽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어쩌다 클럽을 갈 수는 있는 거잖아. 갈 수는 있죠. 그럼 보내야지. 그래? 갔다 올게. 어쩔. 갔다 와라 그래. 근데 집착도 사랑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? 차라리 어때요? 내가 만약 레이 남자친구면 집착을 하는 게 좋아 아니면은 좀 무관심하고 그냥 놔두는 게 좋아? 아, 집착 말고 그냥 질투나 관심은 좋아요. 너무 이렇게 내가 뭘 한다 그래도 그래. 지금 누구랑 전화했어? 다시 전화해봐봐. 남자 목소리 같은데 누구야? 나랑 통화해보자. 아, 이건 좀 집착이고. 이건 거의 병이지. 그건 그런 거 말고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빨리 들어가. 뭐 예를 들어서 술자리에 가면 빨리 들어가라든지 뭔가 연락이 안 되면 질투를 한다든지 뭐 남자 목소리 들으면 그런 건 좋은데. 그러니까. 네, 뭐 이렇게. 뭐 어디 밖에 나가면 몸 조심하고. 그런 거는 당연히 당연한 거 아닌가. 너 거 아니니까 몸 조심해. 내 거니까. 넌 내 거니까. 여튼 집착은 별로. 애인이 전화를 받으면은 안 받으면은 받을 때까지 끝까지 하는 스타일이에요? 아니면 그냥 몇 번 딱 하고 그냥 오겠거니 하고? 아니요, 저는 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화를 한 요즘 좀 늘긴 했는데 옛날에는 한 세 번 벨 울리고 바로 끊었어요. 그게 세 번? 예. 뭐야? 뭐 약간 자존심 상해. 무슨 세 번이? 아니. 세 번 안에 안 받아? 아니 그게 아니고 약간 왜냐면 이게 어차피 보면 연락이 올 거고. 뭐 제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받기 싫을 수도 있고 뭔가 여러 가지 그런 약간 마음 때문에 보면 전화하겠지 싶어서 저는 모든 사람들 저녁 했는데 막 다음 날 낮 3시 오후 3시 막 이렇게 오면 자기야 미안해 내가 좀 짜증나잖아. 그런 사람은 안 만나지 그런 사람. 그럼 헤어질 거야? 그런 사람은 없었는데요. 사귈 때 연인끼리 비밀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? 아니면은 아예 그냥 없어야 된다고 생각. 핸드폰 같은 것도 서로 비밀번호 공유하고 서로 지문 등록해가지고 막 열어볼 수 있고. 아, 없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거를 막 비밀번호 알려줘 뭐 알려줄게 이래서 막. 그럼 내가 남자친구면은 우리 서로 지문 인식해가지고 언제든지 핸드폰 서로 볼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할 거야? 하자 그러면 할 것 같은데 먼저 하자고는 안 할 것 같아. 와우, 빨리 줘봐. 지문 인식 좀 해줘. 지문 인식 엄지손가락 하나 할래? 그러면은. 이런 행동은 나는 진짜 용서가 될 수 없어.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이런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나는 너랑 아마 헤어지자고 얘기할 거야. 이런 거 있어요? 헤어지자? 뭐 바람 피는 거? 그거 말고는 없지 않을까? 바람 피는 거? 바람 피는 게 어느 정도까지예요? 바람 피는 게 뭐 영화 봤어 내가 여자랑. 아,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자친구가 있는데 굳이 다른 여자분을 어떠한 일적인 용도 말고 1대1로 만나서 뭔가 밥을 먹는다든지 영화를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. 진짜 보수적이군요. 약간 그렇죠. 왜냐면 저도 그러니까. 그래서 뭐 영화 보거나 바람 이런 거가 바람은 아니니까 뭐 얘기하고 본다고 하면은 그래라고 할 것 같긴 한데 네. 그게 너무 빈도수가 잦아지면 좀
기분은 나쁠 것 같긴 한데. 그렇지. 팝콘 먹다가 손도 닿을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럴 수도 있지요. 네, 그건 좀 7747 님이 산이씨 레이나에게 너무 관심 많은 거 아닌가요? 레이나 스타일 너무 궁금해하시는 듯. 아니 궁금해하죠. 왜 안 궁금하겠어요. 이렇게 친한데. 지병준 님. 산이와 함께하는 레이나의 팬미팅. 와 신난다. 팬미팅이래. 아. 문자 사연 우리 온 것들 몇 개 좀 네. 볼까요? 많이 오셨는데. 많이 왔는데. 띄워주세요. 네. 4327님 친구와 삼겹살집에서 만나기로 해서 먼저 제가 2인분 시켜놓고 실컷 굽고 있는데 친구가 못 온다 그랬어요. 야, 뭔 친구야 이게. 삼겹살 혼자 마셔보셨어요? 어쨌든 맛있었어요. 아, 맛있긴 하지. 아 근데 혼자 아 친구 너무했다. 네. 7189님 저 싱가폴 센토사 섬 혼자 가서 스테이크 썰어봤어요. 엄청 덥고 짜증이 났었지만 맛은 있었네요. 아 혼자 그 더운 데 가셔서 혼자 와, 스테이크를 간지다. 멋있다. 네. 또, 다음 또 서용준님 고깃집 혼자 가서 차돌박이에 소주 한잔 하는 건 기본이지요. 이것도 다른 이런 건 약간 분위기가 그런 날이면 혼자 구워 먹으면서 뭔가 한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2318님 산오빠가 이상형인데 I love you. 눈이 높아서 그런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어요. 연애는 하고 싶은데 남자가 없네. 뭘 이렇게 비웃어 얼른데. 왜 이렇게 비웃으세요. 비웃은 거 아니야. 네. 그게 문제인 듯. 산이가 이상형인 게 산이 오빠 같은 사람이 별로 없나? 없죠. 왜, 저같이 왜요? 스윗하고 나이스하고 매너 있고 즐겁고 재미있고 쾌활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. 재밌는 사람. 자 다음 문자 읽어주세요. 다음 문자 안 보여요 지금. 아, 네. 이순기님 혼자 찜질방 가서 아침부터 계란을 식혜로 배채우고 찜질방 구석구석 구경한 다음 점심으로 비빔국수 먹고 저녁까지 먹고 나왔어요. 휴일마다 만날 사람 없다. 순기님 나랑 좀 비슷한 스타일이네요. 이래요? 저 찜질방 가가지고 하나씩 다 들어가고 거기서 이렇게 자고 오는 거 항상 좋아해요. 그래서 친구랑 갔는데 막 찜질방에서 잘 못 자고 이러면은 나는 별로야. 난 꼭 자고 와야 돼. 그래야지 뭔가 약간 본전도 좀 뽑는 느낌이고. 아 그건 그래요. 응, 소풍 갔다 온 느낌이어서. 아 저도 최근에 그런 적 있어요. 그 찜질방 말고 그 뭐라 그러지? 그 온천. 온천. 온천이 있는 거예요. 여성 전용 온천. 거 가가지고 밥도 먹고. 혼자서? 혼자. 와 레이나 진짜 솔로 마스터가 다 됐네. 자